젊었을 때 습관인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하려고 물론 노력하고 있고 3일째까지 했고 오늘 못하고 왔습니다. 네, 다시 도전. 네, 새나라의 어른이가 되시길 저희가 응원하겠고요. 그럼 이어서 유나나 교수님의 2024년 새해 목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네. 네. 줄이고 늘리지 않다. 네. 저는 이 복부 비만, 네, 그 복부에 있는 지방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지방을 줄인 그 상태를 잘 유지한다는 유지의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의 건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코어 근육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이게 중년 이후 사람들의 건강에서 되게 중요한 게 근육량인데, 근육량이 사실 제일 많은 곳이 이제 한 군데가 다 허벅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데가 이 몸통이거든요. 몸통의 근육이 잘 힘이 유지가 돼야 건강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하게 우리가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을 할수 있어야 또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올해 저의 개인적인 목표가 주 연말에 너무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즐겼더니 살짝 흐트러져서 그걸 다시 좀 줄이고 그걸 그대로 잘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새롭게 계획을 세우고 잘 줄여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최정우 교수님의 계획은 무엇일지 네. 궁금하네요. 마음에서 빠져나와 몸으로 살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한데요. 네. 보통 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뭐 하나 보면 대개는 생각과 감정 속에 있습니다. 아, 이게 뭐 지금 언제 끝날까? 뭐 할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하고, 그다음에 잘했다, 못했다 이런 판단 속에서 그 생각과 감정 속에 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순간에 생각과 감정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오감이 있죠. 뭐가 보이는지, 뭐가 들리는지, 뭐가 느껴지는지, 뭐가 냄새가 나는지, 이런 오감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사실은 사람이 생각과 감정 속에선 번뇌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오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내가 진짜 깊은 이 자리에 그대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명상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명상을 몸을 통해서 마음에서 빠져나와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목표를 꼭 세워봤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교수님 말씀만 들어도 약간 힐링이 되는 기분을 받았는데요. 이어서 현명하신 우리 박근우 교수님의 새해 목표는 무엇일까요? 짠. 네. 저는 새로운 곳에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도전하기. 사실 좀 두려워서 여러 가지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뭐 물을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전혀 안 했었는데 이제 몸도 좀 물에 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매번 6개월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수명이 연장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저한테는 좋은 기회다. 사실 더 용기를 더낼수 있고 뭔가를 더할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수영하고 그리고 음악과 좀 같이 하는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성악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이야, 목표가 두개더 있는데 그럼 돌고래가 된 박건우 교수님의 모습도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열심히